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그 건축 유학 관련돼 가지고 댓글이 하나 달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보면은 영국에 있는 바틀렛 UCL과 코넬 그 학사죠. 둘중 어디를 갈지 너무 고민이 된다. 건축적으로 봤을 때 너무 둘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차피 유학 가는 거 조금이라도 좀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성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혹시 아시나 댓글 남겨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자기 기준으로는 뭐든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질문을 좀 보면은, 어디 학교를 가나? 제 생각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교 출신보다도 어떻게 보면 작품이나 건축하시니까 그 결과물로 아무래도 평가를 좀더 받겠죠. 그래서 뭐 프리처카 상이라든지 노벨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학교 출신으로 보지 않죠. 그 사람이 만든 업적, 데디케이션 이런 걸로 보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그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되면 학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좋은 학교 나와서 제대로 못해서 욕먹는 뒤에서 욕먹는 사람들도 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력에 맞는 자기가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서 화학 반응을 내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왜냐면 나한테 맞는 옷을 입고 내가 날라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약간 시각을 약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관점으로는 사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틀렛을 갈래? 코넬을 갈래?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네가 취직을 할래라는 질문이랑 좀 가까울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영국 쪽, 유럽 쪽으로 하실 것 같으면 바틀렛으로 가시는 게 당연히 좀더 유리하겠죠. 미국은 당연히 코넬 쪽으로 오는 게좀더 유리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틀렛도 한 번, 두 번밖에 구경을 안 가봤고요. 그다음에 코넬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요런 근거로 요런 프로세스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만 들어주시고 그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번째 관점인 어느 지역에 내가 취직할 거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그래픽 쪽, 3D 쪽 이쪽은 서부 쪽을 많이 가죠. 왜냐면 픽사나 디즈니 아니면 여러 게임 회사, 뭐 블리자드라든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출신 분들이 나와서 수업을 하시고요. 거기서 학생들을 뽑아가.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탠퍼드도 마찬가지죠. 구글 쪽에서 많이 뽑아간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MIT라든지 뭐 카네기 멜론 이런 CS 쪽으로 굉장히 강한 학교들도 물론 그 실리콘밸리로 많이 가지만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지역에 있으니까 좀더 취직도 편하고 그 지역의 학교를 나오면 그 나라의 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자께서는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를 고민하는 게좀 더, make sense한 어떤 좀더 밸리데이트한 그런 퀘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생각도 약간 관점에 대한 교정인데, 저도 사실 뭐 유학을 갔다 왔지만 결국 스스로 맞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비아크를 하게 되면, 코넬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정해져 있죠. 들어야 되는 수업들. 그리고 이제 비아크로서의 프로페셔널 디그리로서의 어떤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수를 잘 해야 되는 게 일단 타겟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소셜 알고리즘 워크샵 했을 때도 그때 이제 바틀렛에서 예전에 티칭하셨던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그랬는데 바틀렛 같은 경우는 그 유닛으로 돌아가요. 유닛.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닛에 어느 선생님이 어떤 컬러를 갖고 있냐. 그 선생님 컬러화가 나랑 잘 맞아. 그러면 더잘 나갈 수 있겠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실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닛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 학교의 컬러들이 분명히 있어요. 코넬 비아크는 미국의 일반적인 비아크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바틀렛 같은 경우는 비아크를 하더라도 분명히 학교 컬러가 있고 유닛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졸업생들 작품을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나.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이거는 두 개가 컬러가 비슷하면 어디로 갈까요라는 퀘스천이지만 두 개가 컬러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디에 더 맞느냐에 대한 퀘스천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냥 그쪽으로 가면 된다. 어차피 두 개가 컨플릭트가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얼마나 그 프로그램에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동안 얼마큼 내가 챙겨 가질 수 있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학교 간판 아니면 뭐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주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그래도 저 예전에 교수님한테 들었던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 학교에 와 있지? 제가 어떻게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느 그룹을 가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도 막상 유학을 해보니까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제가 여기 왔지? 이런 애들이. 그리고 좋은 학교든 뭐 나쁜 학교든 상위 3%, 뭐5% 혹은 1%는 다 잘해. 왔다 갔다 나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학교라 그래도 뭐 하위, 중하위, 뭐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어디 가도 그냥 정신 없어. 그냥 뭘 하는지 몰라, 자기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 사람들이 뭐 잘하다 못하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랑 화학 반응이 나냐, 환경이 나랑 잘 맞냐. 저도 만약에 다른 쪽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교에 갔으면요. 아마 또 바보짓 하고 있었겠지. 왜? 내가 잘 못하는 거를 하려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실예로 이런 거야. 내가 어디 A라는 학교를 갔어. 열심히 해서 갔어. 근데 갑자기 A라는 학교를 가서 내가 실력이 돼서 A라는 학교에 간건 맞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 뽑는 그 실력의 밑에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다니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바보야. 그렇잖아요. 바보라는 게 내가 바보가 아니라 바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너무 사람들 실력도 차이가 많이 날 거고 뭐그 사람들은 그것만 죽어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그렇게 입학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어디 A라는 학교에 뭐 A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A라는 학교에 B, C라는 프로그램에 막 전과를 하려고 한다거나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들을 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개념이 좀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생 때는 사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아, 누가 어디로 유학 갔대. 어디가 뭐 누가 어디로 대학교 진학했대. 대학원 갔대. 그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때 짱이 초등학교 때 최고가 돈 많은 할아버지 갖고 있는 애들 최고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면 최고야. 반에서 1등하고 이러면요. 대학교 20대 초반 때는 서울대학교 가면 최고야. 연고대학교 가면 최고야. 제일 좋은 학교 가면 최고인 거예요. 그냥 집에서 다 우쭈쭈쭈쭈 해주죠. 저 때는 막 사고를 쳐도 다 넘어가줬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편애가 엄청 심했죠. 근데요, 이게 거기까지지. 이제 20대 후반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내가 이상한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어깨를 못 펴요. 예.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이런 삼성, 뭐 현대 이런 대기업 들어간 애들은 좋은 학교는 안 나왔어도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요.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잖아요? 40대가 되잖아요? 좋은 학교 나온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좋은 회사 다닌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내 연봉이에요. 연봉. 그렇잖아요. 연봉. 연봉이 좋고,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임팩트가 있고, 내 실력을 대변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지금 질문자처럼 좀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 뒤로 나가보면 그렇다 하더라고요. 결국 40대, 50대 넘어가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더 좋은 직위에서, 그렇죠? 좀더 편하게, 좀더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사실 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보단 좋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적으로 50대, 60대, 70대가 넘어가면 다 필요 없답니다. 건강이 제일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좋은 음식 잘 먹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먹는 게 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졸업 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직장을, 학교도 어떻게 보면 직장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예. 뭐 내가 석사라든 박사라든, 뭐 박사가 돼서도 뭐 학교 티칭, 뭐 연구직도 사실 직장이니까. 어쨌든 직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직장을 잘 들어가서 커리어를 쌓고, 그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좀 그래도 내가 세계적인 탑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프로젝트들, 그에 따르는 어떤 실무 경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거기서 어떤 찐으로 실력을 길러야 돼요. 예, 정말로. 실력을 기르다 보면은 사실 학교가 의미 없어요. 학교가. 학교 간판 뒤에 숨는 시대는 사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정보가 없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뭐, 좋은 학교 나오고 학교 이름으로 평생을 뜯어먹고 사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고, 정보가 발달되고,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들이 좋아지니까, 사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카피해서 썼는지,
아니면은 그냥 어디 수업 자료를 갖고 와서 자기가 그냥 소화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학생들이 더잘 알아. 저도 놀랐어요. 학생들이 더잘 알아.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학교라든지 출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출신을 가지고서 실력 뒤에 숨는 거. 저는 그래요. 뭐 학력 스택한다 그러잖아 사람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되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간판 뒤에 숨는 거지.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물어도 안 봐. 예. 그냥 물어도 안 보죠.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예. 그냥 자기 일 잘하고 능력 좋고 말 잘하고 아웃풋 좋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다음 기회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도는 원리고 비교적 해외로 나올수록 그게 좀더잘 먹히죠. 국내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연 지연이 심하긴 한데 사실 학연 지연 하나 해놓고서 평생을 뜯어먹고 사는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그나마 좀 덜해요. 덜한데 여전히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왜냐면 그게 문화적으로 팽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사실 개인의 실력, 자신감, 프로젝트, 커리어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지금 자라나시는 후배님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에서 실질적인 그 커리어를 쌓고 이제 나아갈 때는 이게 더 심해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 실력이 중요하고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따라오는 거니까 실력이 좋다 보면 좋은 학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탑 클래스 학교가 안가 있다 하더라도 실력이 좋으면 그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 그또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얼룸나이가 되게 중요해요. 졸업생들. 예. 저도 이건 지금 다른 예인데 제가 예전에도 저는 유니버시티 쪽으로 갈까 아니면 칼리지 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스쿨이라든지 뭐 그래픽스 쪽 하여튼 이런 스쿨로 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저는 이제 사회생활 빨리 했다 그랬잖아요. 사회생활 빨리 하면서 아이 학교 얼룸나이들의 파워가 아좀 되게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령 제가 A라는 학교를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 동기들의 어떤 그 맨파워도 있고 서로 돕고 밀고 물론 뭐안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걸 기대하는데 다른 과 예를 들면 의대라든지 법대라든지 이렇게 얼룸나이를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좀더 학교가 크고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이런 쪽이 좀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건축 학교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유니버시티라는 큰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경영도 있고 경제도 있고 막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법, 의대 막 그런 거 안에 다 엮여 있어. 그러면 더 인맥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더 많은 그 도움을 포텐셜리 뭐 이렇게 물론 그 도움이 전혀 안 받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굳이 좀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졸업생들 얼만큼 많은 졸업생이 배포돼 있고 포진돼 있고 다양하게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냐 뭐 해병대 전후회처럼 뭐 그런 식의 초점도 사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면은 사실 여기서의 이슈는 그 런던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이라는 지역이냐 아니면은 뭐 미국의 동부 코넬이라는 지역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고 어느 컬처에서 어느 경력을 쌓은 다음에 뭐 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무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가령 뭐 내가 유럽권을 좀 도전을 하기 위해서 바틀렛을 가서 유럽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귀고 또 유럽의 취직은 어떤지 뭐 졸업 후 직장 구할 수 있는 그 파서빌리티는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 가가지고 내가 사업자를 내서 할수 있는 가망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선배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고 뭐 미국으로 온다고 친다면 뭐 석사, 뭐 박사, 뭐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교만 보지 말고 내가 졸업한 다음에 일을 하고 원하는 사무실에 들어가고요. 물론 미국에 졸업해서도 유럽에 있는 설계 사무실 많이 들어가세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그런 것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 대상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틀렛과 코넬은 제가 얼핏 담 넘어 이렇게 봤을 때 컬러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학교마다 학교에 갖고 있는 필라소피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 맞는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질문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도 두 학교를 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어떤 프로세스들과 시각들이 조금 그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